동안 우리 이거 정교인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맑은 날씨 가운데 또 아름다운 그 자연 가운데 참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교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의 얼굴이 한 번씩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동일한 또 수양회를 동일한 그런 기간에 할 텐데 좀 그분들이 그때는 다 같이 가셔서 동일한 더 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재 전사님께서 우리 얘기했듯이 수양회의 그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주제 아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가슴 속에 받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들으셨나요? 무엇이 기억이 남으시나요? 우리가 여섯 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누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살라는 그 삶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삶은요, 충분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또한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라는 그 질문을 하면요 자신감 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요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가요 주위에 그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서 꾀게 되면 그 꾀임에 빠져서 이상한 생각과 논리가 머릿속에 꽉 자리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스스로 그 이 잘못된 그 사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결국은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이나 또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심지어 더 심할 경우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확실히 다루어 이러한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성경 그 본문 절반가량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오늘부터 나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하나씩
찾아가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을 보면 특히 뭐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보면 뭐 믿음이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신학적인 그 논리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인 거예요. 이 서신의 저자는요 책의 이름처럼요 야고보예요. 당시 시절에 야고보란 이름은요 뭐 이 우리 옛날에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 뭐 철수와 영희 뭐 순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 그 어르신들의 그런 이름에 보면 자자 돌림이 있잖아요. 영자, 순자, 정자, 뭐 인자. 저희 고모 이름들이 그래요. 예, 그런처럼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런 흔한 이 이름 야고보가 총 4명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 순교당한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인 사도 야고보, 또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라고 불렸던 사도 다데오의 아버지인 야고보,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이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를 가장 유력한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순교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 순교를 당한 사도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는 너무 짧다, 시간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신학자들의 의견이에요. 반면에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1절에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즉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생긴 유대인들의 그 큰 박해로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라고 해요. 바로 이 열두 지파는 그 흩어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신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인 것과 또한 내용에 보면요 열두 지파 또 회당 같은 어떤 유대의 전통의 그 색채가 강한 그 단어들을 사용했다라는 것, 또한 야고보서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가운데 말씀하신 산상순의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신득이나 뭐 할례 논쟁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추정을 딱 해보니까 아, 주 40년대 초반이나 예루살렘 그 회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뭘 논쟁을 했죠? 이방인들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논쟁이 있었던 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봐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주 48년에서 49년경에 있을 것이라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이다, 그러면 40년대 중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이때 기간에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흩어져 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데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몇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먼저 종교적으로는요 그들은 비록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유대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던 그런 문화권은 뭐냐면 회당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대의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는 뭐 공식적으로 큰 박해, 뭐 네로 황제와 같이 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뭐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큰 박해는 없었지만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그 로마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사도 야고보의 순교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를 당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어때요? 그 총독이 또 뭐 어떻게 했어요? 아, 사도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자 하면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인 박해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있었지만 그의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현실에 얽매여 살면서 흐르는 물에 물을 몸을 탁 담그면 어때요? 그냥 그 물에 흐르듯이 떠내려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살아갈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메섹에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회심하여서 그 이방에 대한 그 복음의 그 사명을 받고 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먼저 회당을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특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유, 뭐,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아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형식주의와 맞물려서 믿음에 대한 행함이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라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안식이 되니까 어디로 가요?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이 끝나면 와서 평일날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양심은 있으니까 조금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옛날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도,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잘못된 이해를 가진 신앙인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문제로 인해서요, 야고보는요 흩어져 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먼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그 소개를 통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나라는 존재, 누구라는 존재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노예예요. 근데 당시 시대 노예 제도에 의하면 노예는요 완전히 주인한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없고 오직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충성해야 될 그 의무만 있는 사람이 누구다?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종이, 아유, 나 주인에게 복종? 아, 제가 왜요? 충성? 아, 그 왜요? 라는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그 종은 어때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다?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자신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속한 자라는 것.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고 나는 그분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로 구약을 보면요, 위대한 그런 지도자들, 모세, 뭐 다윗, 그 다음에 뭐 여러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로 그들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것처럼 자신도 어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람이고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누군가가 야고보에게 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그의 대답은 저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에요 라는 그 고백이, 그의 고백은 항상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듣던지, 어떤 일을 당하던지, 어떤 환경에 처하던지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정체성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일간지에 연재했던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엄마 나 감자 맞아?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엄마가 당근이지 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꼬마 감자가요 그 길로 가출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엄마가 얘기했던 당근이지를 당연하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는 당근이야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돼서 가출하게 됐어요. 나 이 집 아들이 아닌가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가출했다가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돌아오자마자 이 꼬마 감자는요 같이 살았던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오야 하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면 상심해가지고 또 가출해버렸대요. 왜냐하면 그 오야라는 건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 맞아 라는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너는 오야 라고 듣자마자 상심해가지고 아 나는 진짜 이 집 손주가 아닌가벼 하면서 가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꼬마 감자가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엄마 감자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자신이 엄마 감자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자인지 당근인지 오이인지 모르는 이 꼬마 감자. 물론 이것은 만화이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꼬마 감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창조된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복종의 죄로 인해 반드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이라는 그 값비싼 대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들어도요 믿지를 않아요. 믿어도요 제대로 믿지 않아요. 또한 믿어도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어떤 책망을 하셨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좀 지게 되니까 그들이 생각냈던 게 뭐냐면 아 실로에는 언약궤를 들고 가자 그러면 우린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하기보다는 그 언약궤를 모처럼 여겼어요. 마치 어떤 귀신을 쫓는 부적처럼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수리수리 이렇게 닦으면 딱 귀에 저기 거인이 딱 나오면 저 블레셋을 뭐 이겨줘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 또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정성을 다하기보다는 어때요? 마치 자동 세차장이 있잖아요. 자동 세차장에 차를 갖고 딱 들어가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죠. 그런 것처럼 그냥 성전에 와서 짜여진 형식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면 자연적으로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의 그 교회 가운데, 오늘날의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한 예로요, 크리슬람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에 삼순인 사카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신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실까요? 이스마엘과 그의 동생 이삭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알라라는 그 말만 다를 뿐이지 같은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된 각각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이 세 하나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리고 그들이 읽는 그런 코란, 뭐 꾸란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뭐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들이 뭐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것저것 무분별하게 듣다 보니까 조금 익숙한 귀에 익숙한 어떤 뭐 선교사, 어떤 목사, 어떤 단체에서 그리스도인과 이슬람 교도들은 한 형제래, 한 자매래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마치 뭐 진리를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그냥 막 그것을 믿고 막 떠들어대고 심지어는 어때요? 주위 사람들이 존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 아, 좀 이 성경을 좀 그렇게 좀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 좀 읽어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야고보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같이 사용하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충성해야 할 그 종들, 바로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믿고 복종하시기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자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행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외울 수 있나요? 가능하죠? 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는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 모든 땅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그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고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야고보란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통해 그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 내가 요셉의 아들 야고보야, 내가 갈릴리 출신 야고보야 라고 하면서 어떤 가문이나 출신 지역과 함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요 어떻게 해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뭐 초코파이 선전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출신과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야고보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요 신용호 하면 누군지 알아요? 라이프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야고보 하면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 지도자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스스로 종으로서의 그 겸손함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요 좀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한 남에게 좀 높임을 받기 위한 그런 수식어, 호칭을 사용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창한 수식어와 그 호칭을 통해서 어때요? 자신의 우월한 그 정체성을 좀 내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고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뭐 제가 얘기한다고 그냥 빗대어 얘기하니까 이단은 아닙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신용호 아, 예를 들은 거예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이 야고보는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형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 되시며 구세주 되시며 메시아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신 그분의 종의 그런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아기 시절부터 형이었던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형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은 누구다?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형이 집을 떠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나님 뭐 나라에 대한 그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어렸을 때부터 서로 볼 거 다 보고 뭐 목욕도 같이 하고 수영도 하고 놀면서 자란 형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믿겨지겠냐고요. 야고보에게서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를 비롯한 가족들은요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대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뭐라고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야 어쩌면 좋냐 야고보야, 형이 미쳤어. 그러니까 집안 망신시키기 전에 어서 빨리 저 예수를 빨리 데리고 와, 그리고 어디론가 빨리 데리고 가자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그 무리들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그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서도요 형을 좀 망신시키려는 그 심보를 가지고 아 형 초막절이잖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쪽 가서 좀 기적과 표적을 좀 내면서 좀 자신을 좀 나타내 그래야지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면서 형을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렇게요 형인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이 형을 업신여기고 아주 조롱하기까지 했던 그런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와 형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형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형이 아닌 자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었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종답게 주님의 그 뜻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한 사람과 또 신자가 아닌 그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자네 아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어 그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아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좀 한번 좀 들어볼까? 좀 삼일체라는 말이 무엇인가? 좀 삼일체 됐으면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 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럼 성경 속에 예수님은 몇 번 설교를 했어? 아 잘 모르겠는데. 아이 참 답답한 친구네. 그러면 수많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 왜 이 사람들이 생겨난 거지? 아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고선 아 도대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 아, 자네 말이 맞죠. 아 아닌 게 아니라 나도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워.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 3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난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어. 나의 가정은 그냥 산산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 무서워했어. 그런데 이제는 술도 끊고 빚도 다 갚았어. 그리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지.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언제 오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야.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사랑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권투 선수는 어떻게 정체성을 찾나요? 권투를 해야 돼요. 무용수는 어떻게 합니까? 무용을 해야 돼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홍지 집사님,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 그 학생인가요? 아니죠. 우리 선생님 계셔서 물어봤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학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외우는 암송 구절이 없어도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복음과 상관없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상관없는 그 세상에 매인 삶을 산다면요 당연히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난 세월 동안 자신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그 종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한번 스스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하나님 옆에 이 질문을 내려놓고요, 이에 대한 합당한 답을, 찾아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